주변이나 주택가 근처 여기저기 방치되거나 붙어있는 불법 광고물들이 있는데요. 강서구는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안중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서구는 오는 27일까지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통합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해 놨습니다.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각종 유해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해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는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 환경 보호구역을 중점 정비 지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현수막을 비롯한 입간판, 유해 광고물 등 학생들의 통학 환경에 유해한 모든 불법 광고물을 집중 철거합니다. 또 통학로 주변 노후 불법 고정 광고물은 업지의 자진 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정비합니다. 강서구는 음란, 퇴폐,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구는 효과적인 정비 활동을 위해 주민 감시단과 20개동 관리 인력을 포함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정비 활동을 펼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학교 주변의 실질적인 위험요소 정비에 집중하고 단체 홍보나 캠페인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가면서 벽에 붙어있는 불법 광고를 보았는데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어요. 불법 광고물을 벽에 부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학교 주변 불법 고정 광고물 11건과 유동 광고물 2,400여 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서구민 영상기자단 안중태입니다.